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49장을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누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걷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영한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새벽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그 주님의 그 깊은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눈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프라미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바른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베네수엘라 주교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지금 축구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하나님,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그 축구 선교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가는 곳마다 안전하게 주님 저들을 지켜주셔서 주께서 보내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수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며 부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수고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앞장서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 세계의 뽀뽀틴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 세계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고성준 목사님,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유교회에서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오늘 눈이 오는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통독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고유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너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아니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등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원래 7장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7장 우리 28절과 29절만 읽고요.
읽지 못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눈이 오는 가운데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눈을 뚫고 오시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나오시는데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눈 치우는데 시간도 걸리시고. 우리 선교팀이 어저께 또한 오늘 또한 떠나는데 일진은 지금 출발한 상태고 이진이 원래 오늘 아침 6시 4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눈이 내려서 이제 10시 이후에 이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이진 선교팀도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진과 이진 모두 합해서 65분이 이제 오늘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산크리스토발에서 160분이 이제 모일 것입니다. 우리 그 선교팀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경기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부터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태복음 6장, 7장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3장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산상설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인근의 산 언덕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여러 날 동안 설교를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가늠과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고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과 염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토픽에 대해서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마 하루 동안에 이 많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시기는 분명 힘드셨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그중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염려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믿어지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면서 살았을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는 사람도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그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 디도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되었을 때 일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근심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바울조차 이 염려를 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기능도 있습니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또 준비하게 되고 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긴장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어저께 잠에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염려를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12시부터 이제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아마 새벽기도 오는 것도 분명 힘들 것이고 분명 저도 교회까지 가는 것이 분명 힘들 것이다. 평소보다 또한 30분, 1시간 전에 일어나야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상이 잠자리를 청했는데도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저는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아마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34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를 하는 것입니까? 왜 걱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에는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살아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항상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조그만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인생을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 우리의 삶의 결과를 또한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염려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염려라는 또한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영성가로 알려진 헬리나우에는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두 가지 적은 과거에 지나버린 시간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에 대한 염려입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염려는 혹시 라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혹시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면서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이 염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보시면 이 염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마음이 흩어지고 나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중요한 그 문제를 놓고 염려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마치 죄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하나님과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나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염려가 나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함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함으로 우리의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염려했기 때문에 그 일이 잘 해결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단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어떤 문제가,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심과 염려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염려스러운 일들을 종이에 적어서 그것들을 조그만 통에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염려를 써놓았던 통을 한번 열어서 그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자는 그래도 의사가 시켰으니까 그대로 실행합니다. 아침에 근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어서 그 통에다 넣었습니다. 또 전심이 되었어요. 또 근심하는 일이 또 생겨서 또 그거를 종이에다 적고 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더니 그 통에 이제 금세 다 차게 되었습니다. 별로 그 환자는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염려의 거리들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통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염려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염려들 가운데 90% 이상이 이미 해결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들도 대부분 염려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무런,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시죠. 오늘도 염려할 거예요. 아, 눈이 많이 내리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집에 갈까? 아마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염려를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 눈 내린 가운데 눈을 뚫고 여기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래, 내가 믿음 가운데 갈 거야. 아마 이런 분들만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과연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어려움은 매일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통과 어떤 예기지 못한 그런 질병이 또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다가 내일을 생각하다 못해 염려하는 것을 첨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괴로움도 견디기 힘든 일인데 내일의 염려까지 더 첨가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힘들어요. 어쩔 때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그 염려까지 첨가시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힘든, 더 힘든 나라를 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위해 앞으로의 일을 우리가 염려하다 보면 오늘을 위해 써야 할 힘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의 일도 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아가라.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맡겨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하루의 삶, 분명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마 바쁜 일들이, 아마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일까지 염려하다 보면 그 일도, 오늘 해야 할 일도 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짐과 걱정을
오직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표가 나와 있어요. 100일간 설교 제목과 특성 순서와 통독할 본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유일한 관객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우리가 말하지 않는 이상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근심거리가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걱정거리가 다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에 걱정거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신이 말하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관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에 유일한 관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어떤 누구도 나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나의 삶에 또한 도움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1세기를 살았던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삶을 기록하다가 그들의 문서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항상 사람 이름 앞에 붙어 있는데 그 단어는 디테오로스라는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아니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을 리가 없는데 왜 이름 앞에 디테오로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디테오로스 바울, 디테오로스 바나바 이러면서 이 단어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단어, 디테오로스는 단어를 이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이 말의 뜻이 이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디테오로스라는 말의 뜻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은 사람 바울, 염려하지 않은 사람 바나바 이러면서 이런 단어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 속에 디테오로스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디테오로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디테오로스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셔야죠. 한번 해볼까요? 디테오로스 예. 오늘도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는 것도 분명 힘든 일일 텐데 그 염려까지 더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삶이 분명 더 힘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해 써야 할 힘도 여러분들이 쓰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그 일을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이제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내일 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하루 또 그 다음 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눈이 오는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눈이 오는 가운데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티테오로스라는 그 이름 앞에 온전히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런 명칭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우리가 염려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오매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맡겨드리고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오니,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삶을 온전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중남미 축구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선교팀 1진과 2진이 이제 출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10시에 이제 출발하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일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베네수엘라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축구 선교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산크리스토발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많은 어린 영혼들이 몰려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축구 경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아버지 그 땅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 있는 분들과 여기 옷에 있는 분들도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날씨와 영향에 관계없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린이 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의제자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이 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해로운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괴로움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다가 내일 있을 염려까지 더 우리가 플러스 시킨다면 분명 오늘은 더 힘든 나날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해 써야 할 힘도 우리가 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시고 이제 오늘 하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있을 축구 선교를 위해서, 또 오늘 출발하는 이제 선교팀을 위해서 아버지 날씨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또 비행기가 잘 이륙하게 해